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 옷장 점검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옷장 기본템 점검 겨울 버전입니다. 겨울에는 스타일링도 신경 써야 되지만 보온성도 챙겨줘야 돼서 같은 아이템을 매칭하시더라도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본템에서부터 트렌드를 살짝 머금은 추가 영입템까지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옷장에 필요한 기본템이 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겨울 버전 기본템 점검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우선 생존 기본템 발열 내의, 내복.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생존템으로 내복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진짜 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난 안 돼. 특히 상체는 껴입어서 따뜻하게 해도 다리 시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상의 하의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난하게 블랙으로 두세 개쯤 갖고 있으면 든든하죠. 상의 쪽 내복이 넥라인 보이는 게 싫으시다면 좀 깊게 파진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스파 브랜드나 속옷 브랜드에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할인전 많이들 할 것이거든요. 그때 쟁여두신 게 현명한 소비. 다음 기본템은 터틀넥이나 모크넥. 겨울 시즌 롱슬리브 같은 느낌. 횡한목을 좀 가려주기 때문에 계절감에 맞는 치크적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아우터한 이너 단품으로도 활용해도 되지만 레이어링으로 활용도가 좋긴 하거든요. 블랙, 차콜, 아이보리 같은 무채색으로 먼저 구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후에 베이지나 브라운, 내 옷장에 맞는 추가 컬러 영입 추천드릴게요. 터틀넥 같은 경우는 넥이 올라오면서 보온성이 좀 더 좋아지고 또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위기도 좀 있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이 짧아 보인다거나 얼굴이 너무 커 보인다거나 뭐 머리만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싫다 그러면 모크넥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템은 진짜 머스트. 단색 크루넥 니트. 봄, 가을 시즌 단품으로 입으셨던 제품 쭉 가져가시는 겁니다. 크루넥 니트 위에 아우터만 걸쳐주셔도 겨울 코디 끝인 거예요. 블랙, 그레이, 네이비 같은 FW 시즌에 어울리기 좋은 묵직한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내 옷장과 어울릴 내 취향에 맞는 추가 영입 컬러까지. 추가적으로 니트 영입을 고민하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단색의 칼라 니트 혹은 하프 집업 니트. 단품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일반 크루넥 니트와는 다르게 칼라나 요 넥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서 좀 더 단정하고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혹은 원사감을 바꿔주는 추가 영입템은 어떠실까요? 헤어리한 니트 혹은 부클 니트. 특유의 포근한 텍스처감이 은은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그렇지만 깔끔하게 코디하기 좋아요. 꼭 이너로 두꺼운 니트 하나만 입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절기 시즌 입으셨던 가디건류, 그걸 다른 제품들과 레이어링해서 헤비 아우터 안에 걸쳐주시면 보온성이 급변화됩니다. 아우터를 벗었을 때 레이어링된 맛이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요. 트렌드를 넣어서 포인트가 좀 더 되는 니트를 추가 영입하신다면 저는 스트라이프 니트 먼저 추천드릴게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은은하게 악센트를 주는 포인트 니트로 만들어줄 텐데 특히나 이번 시즌 스트라이프가 좀 다양해 나와주기도 하고 익숙하게 다가오실 테니까 이너로 포인트 주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트렌디하게 뽐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시즌은 조금 더 클래식한 패턴이 들어간 니트들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아가일, 페어엘, 엘보 패치 등 이런 클래식한 디테일이 들어간 니트들이 저는 요즘 예뻐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겨울 끝나고 봄 시즌 단품으로 입어줘도 예뻐요. 스트라이프가 조금 나에겐 영한 느낌이 든다 하신다면 이런 클래식한 패턴들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셔츠. 셔츠는 겨울 시즌에도 활용하기 좋을 기본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품으로 활용도가 좋긴 하지만 레이어링으로도 활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겨울 시즌에 이 스마트함을 뽐내기에는 이 셔츠 레이어링만한 게 없어. 화이트, 스카이블루, 그레이 톤 요 정도 갖고 계시면 다양한 코디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영입하신다면 잔잔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셔츠 혹은 조금 더 트렌디하게 체크 셔츠. 겨울 시즌 다양한 옷들이 레이어링 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하게 포인트 주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체크 셔츠를 레이어링용으로 활용하신다면 적당하게 요 밑단이나 요 카라 정도 보이는 디테일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겨울 시즌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체크 셔츠 중 플라넬 원단이 들어가면 실제로도 조금 더 두께감 있고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플라넬 한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 아우터로 넘어가 보자면 코트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겠죠. 출근룩, 경조사룩 등 뭔가 격식 차려야 되고 조금 더 스마트해 보여야 되는 자리에는 코트를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코트가 있기 때문에 캐주얼하게도 코트 활용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코트인 싱글 코트는 격식은 갖추되 캐주얼함도 어느 정도 가져가줘서 포멀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때 팁이 있다면 좀 왜소하신 분들은 각이 서는 코트를 추천드리고요. 살집이 좀 있으시다면 적당히 라인을 잡아주는 스타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싱글보다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웨어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더블 코트 예쁘죠. 체형을 어느 정도 부피감 있게 보여주는 특징도 있어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왜소하신 분들은 체형 보완도 가능하고 클래식한 포멀 룩에 딱 잘 어울리는 건 더블 코트다. 더블 코트를 고르는 팁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잘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부피감이 좀 작아 보이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제 우리 옷장의 기본템 코트 같은 느낌의 발막한 코트 빠질 수 없죠. 여유로운 실루엣, 레글런 슬리브가 특징인 코트인데 활동성 좋은데 적당히 체형 보완도 돼서 캐주얼한 룩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들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발막한 코트를 고르실 때 팁이 있다면 요 레글런 숄더 때문에 어깨가 왜소해 보이시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레글런 슬리브가 아닌 제품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선택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트 컬러 추천은 우선은 블랙이겠죠. 하지만 내 옷장에 블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색을 사고 싶어요. 그렇다면 묵직한 좀 어두운 톤의 차콜. 그 후에 추천은 네이비나 브라운 정도 되겠습니다. 추후에 또 색다른 코트를 원하신다? 페이지 이런 것도 예쁘잖아요? 코트라는 것 자체가 부피감이 어느 정도 있고 시선 차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컬러가 우선적으로 영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코트는 난 있다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내 취향에 맞는 코트 영입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후드 코트가 될 수도 있고 카코트, 쇼코트. 요즘 좀 쇼코트 느낌, 클래식한 느낌이 땡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쇼코트 하나 장만하겠습니다. 이해했죠? 스토커즈. 자, 다음은 패딩 빠질 수 없죠. 우리 코리안 겨울 살아남으려면 패딩 꼭 있어야 돼. 코트보다 사실 저는 손에 자주 가는 건 패딩이었어요. 진짜 춥거든. 게다가 올해는 더 추울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기사에 달달달달 미리 떨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딩으로 보온과 스타일을 둘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숏패딩, 롱패딩 둘 다 스타일 챙길 수 있어요? 할 때 전 숏패딩이 스타일 챙기기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롱패딩은 정말 생존용. 가장 무난한 스타일의 패딩은 섹션이 좀 적당히 나뉜 혹은 섹션이 나뉘지 않은 스타일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컬러는 역시나 블랙이나 차콜, 그레이 이런 톤이 가장 국밥템 느낌이 되어주겠죠. 이미 기본 패딩을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색다른 패딩 어떨까요? 소재적인 변화를 주는 겁니다. 뭐 글로시한 소재가 될 수 있고 레더도 될 수 있고 코듀로이드 정말 다양한 패딩이 나오거든요. 내가 자주 입는 스타일에 얹어지면 예쁠 만한 소재다 그런 거 하나 쟁여주시면 손에 오히려 더 전 자주 갔어요. 그리고 혹시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확고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패딩도 좀 밀리터리한 무드의 패딩을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Stalkers. 자, 이제 팬츠로 넘어가보자면 겨울 시즌에도 데님 활용도 너무 좋죠. 전체적으로 FW 시즌에는 남성분들 옷장 채도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에 맞게 데님도 채도를 어둡게 가져가주면 되는 거죠. 중청, 생지, 인디고, 흑청 요런 톤. 전 개인적으로 이 컬러들 좀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코디하기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팬츠 핏은 너무 트렌드 따라가지 마세요. 본인 체형에 어울리는 팬츠 핏 분명 있을 겁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에서 14온즈 요 정도가 뭐 기본적인 데님 두께감이라고 하는데 겨울 시즌이라고 해서 일부러 막 더 두꺼운 데님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내복 있잖아요. 내복 꺼내 입으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겨울 시즌 면팬츠가 있다고 한다면 크림즈. 겨울 시즌 활용하는 크림즈는 조금 더 포근한 느낌, 라떼 같은 느낌을 주기 딱 좋단 말이에요. 혹은 팬츠에 코듀로이 소재를 가져와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 코듀로이 바지는 엄마가 입혀주던 그런 골덴 바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확실히 따뜻해 보이고 확실히 아 계절감 있게 코디했구나 느낌 주기 딱 좋습니다. Stalkers. 자, 슬랙스도 빠질 수 없어요. 미니멀 룩이나 출근 룩에 빠질 수 없는 게 슬랙스인데 슬랙스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FW 전용 슬랙스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이 함유됐다거나 두께감이 좀 더 두꺼워진다거나 어차피 매년 FW 시즌에 꺼내 입으실 거니까요. 컬러감은 어쩔 수 없어요. 블랙과 그레이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컬러감입니다. 핏은 내 체형에 맞는 거. 바지 핏은 정말 체형에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즌 좀 트렌디하게 추가 슬랙스를 영입하겠다 하신다면 핀스트라이프 슬랙스 많이 나왔어요. 야물딱져요. 얇게 들어간 스트라이프 때문에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고 멀리서 보면 그냥 슬랙스 같아. 마찬가지로 컬러웨이는 블랙, 그레이, 네이비 이렇게 묵직한 톤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talkers. 자, FW 시즌에도 스웻류 빠질 수 없죠. 어떻게 맨날 예쁘게만 입어요. 편하게도 입어야지. 후드 먼저 사요, 맨투맨 먼저 사요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어링에 활용하기 좋은 후드를 먼저 추천드려요. 맨투맨 니트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가장 활용도가 좋을 블랙이나 그레이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 나 맨투맨 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때 추가 컬러 영입하시는 거 추천이요. 스웻 팬츠 또한 빠질 수 없죠. 요즘은 패셔너블하게 스웻 팬츠 많이 입거든요. 트렌디해졌기 때문에 상의에 꼭 스웻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니트 입어줘도 되고 가디건 입어줘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웻 팬츠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 그러시다면 저는 기모 버전 추천드려요. 확실히 따뜻한 보온성이 다릅니다. 상의류와 마찬가지로 컬러는 블랙이나 그레이 우선 추천드리고요. 핏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거 스타일보다는 밑단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펼쳐진 그 제품이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의 정답은 없다.
Stalkers. 자, 마지막으로 하나쯤 있어야 되는 기본템, 머플러. 겨울에 종이조템 딱 하나만 추천해줘요 한다면 저는 목도리일 것 같아요. 보온성을 위해서 매는 맛도 있지만 저는 이게 꾸며주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코트를 입었을 때와 목도리와 코트까지 얹었을 때 그런 느낌적인 차이? 그래서 단색 무지 머플러 정도는 하나쯤 있으면 좋다.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폭도 너무 두껍지 않고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은 그걸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손에 잘 안 가.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머플러는 블랙보다는 차콜이나 그레이 톤이 조금 더 얹어졌을 때 그때 이제 조미료템으로 보이기 좋은 거지. 블랙 코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엄청 춥다는 이번 겨울을 맞이하기 전 미리 한번 체크하면 좋을 남자 옷장 기본템 점검 겨울 버전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기본템 점검도 하지만 혹시나 내가 작년에 입고 있었던 기본템 중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복 같은 거 이상한데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비교해드렸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비슷한 걸 노르르 모아가지고 리뷰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 무엇보다도 춥기 때문에 내복 장만은 꼭 하려고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내복 가랑이 체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랑이가 다 터져.